듣다 보면은 이 홍산 문화가 아무래도 당시에는 약간 독특한 그런 그 문화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홍산 문화는 그 독자적으로 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문화에서 그 연관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떤 문화든지 전쟁이라든지 급격한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그 돌연변이적, 돌발적인 문화가 나타나는데, 홍산 문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발적으로 독특하게 생겼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홍산 문화 이전의 문화라는 것이 이제 조보고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들이 이어져서 홍산 문화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적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홍산 문화 이전에 이제 그쪽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흑룡화 문화, 뭐 조보고 문화를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처음에 그 흑룡화 문화라는 것, 이것이 그 이어져 가지고 홍산 문화가 출현했다라고 이제 그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그 흑룡화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이 조보고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은 대략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하나의 문화의 특징보다는 문화가 형성 발전하는 과정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고대나 지금이나 그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기후입니다. 예. 기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에너지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화석 에너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후 변화에 순응을 하고 살았거든요. 순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후가 어떤 형태의 기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흑룡화 문화하고 홍산 문화 사이에 조보고 문화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조보고 문화가 있는데 그 조보고 문화와 흑룡화 문화, 홍산 문화 토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조보고 문화의 토기들이 월등히 단단합니다. 경질 토기가 나오는 거죠. 경질 토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홍산 문화 시대하고 흑룡화 시대에는 기술이 없어서 경질 토기를 못 만들었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겠냐,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제 토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태토 이런 흙도 중요하지만은 그 흙을 구울 수 있는 나무가, 장작이, 연료가 어떤 게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름드리 되는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토기를 굽는 가마에다가 불을 뗀다 그러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태토 속에 있는 금속 물질들이 녹아서 서로 이제 녹은 것이 이것저것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토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금속 물질을 녹일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장작이 들어가서 된다고 그러면 토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쉽게 깨지는 연질 토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장작이 나오는, 장작은 나무가 돼야 되겠잖아요? 장작은 나무를 패가지고, 베어가지고 패서 이제 만드는 게 장작인데, 그러면 그 장작의 그 나무가 어떤 그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나무가 자라는 환경은 일단은 강수량 있죠. 강수량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계속해서 100mm밖에 안 됐다. 그 100mm 되는 강수량이 100년, 200년 갔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통나무 같은 큰 나무에 장작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잔챙이 이렇게 삭쟁이 같은 그런 나무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100년, 200년 동안 면적이 500mm 이상 계속 유지돼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성장은 그 나무를 잘라다가 토기를 굽는 가마에다가 연료를 뗀다 그러면 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단단한 토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변화에 순응하는 거, 그것이 사실 고대 문화를 갖다가 구분하는 데서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흑룡화 문화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연평균 기온 저 그 강수량이 350mm였어. 조보고 문화 때는 어떻게 돼? 연평균 강수량이 450mm, 500mm 됐어. 근데 갑자기 그 홍산 문화 다음에 잠시 조보고 문화 다음에 홍산 문화가 나오는데 토기들이 부실부실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홍산 문화 때는 갑자기 강수량이 또 350mm 이하로 내려가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원리에 그 이게 대입을 시켜 보면은 일단은 고대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흑융화 문화의 토기, 조보고 문화의 토기, 홍산 문화의 토기. 홍산 문화는 한 1700년 정도 연속 시간이 있거든요. 연속 시간 1700년 정도 있는데 제가 그 원리로 홍산 문화를 쭉 그 분기를 해봤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홍산 문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후가. 강수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강수량에 의해서 토기의 질이 계속 변화가 왔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 5,500년 전, 5,500년 그 무렵에 그 강수량이 높아지면서 많아지면서 온도도 높아져요. 평균 기온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5도, 10도 높아지는 건 아니고 1도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생물들이 자라는 환경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산 문화 후기에 이르러서 강수량도 많아지고 생장 온도도 평균 기온이 조금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또 곡물을 할 수 있는 그 식량을 할 수 있는 곡물들 환경,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 이렇게 양호하게 갖춰지다 보니까 홍산 문화 후기에 들어서 그렇게 그 찬란한 문화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고대 문화를 갖다가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후인데 그 기후 중에서 강수량과 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가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의 차이와 이제 어떤 그 질그릇의 차이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내용 같습니다.